이 여권 일각의 탄핵론에 대해서 윤 총장은 끝까지 간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핵론과는 무관하게 윤 총장이 완주의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권 일각에서 탄핵론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데 윤 총장은 자진사퇴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총장이 25일 성탄절 그리고 26일 휴일도 출근을 했습니다. 조남관 차장에게 업무를 보고받았다. 경향신문은 참 흥미롭게 표현을 했어요. 윗선 수사. 아,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조금 전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소위 윗선 수사에 대해서 윤 총장이 보고받았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지인들에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는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7월 임기 끝날 때까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징계 취소 본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 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진 사퇴는 1%의 가능성도 없다. 한 검찰 간부, 윤 총장이 버틴다는 것 그 자체가 검찰 조직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민 기자, 길고 긴 성탄 연휴가 지나갔고 성탄 연휴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도 생방송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법원이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 대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비치기도 했는데 결국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졌는데 연휴 동안 윤 총장에 대한 탄핵론이 제기됐는데요. 지금 윤 총장이 완주하겠다.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다. 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여권 내에서 대통령 사과에도 불구하고 탄핵론이 불거지는 게 오히려 윤 총장의 거취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여론에 밀려나갈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윤 총장이 지난번에 정지 2개월의 징계가 나왔을 때 첫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임기제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불법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임기를 채우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의 본인이 여러 차례 주장했던, 강조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는 거고 그 자체가 법치주의 훼손에 맞서는 거다. 이것이 이제 본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경론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임기를 지키는 게 본인 입장에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강경론으로 탄핵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물론 탄핵론 자체가 실현할 수 없진 않죠. 뭐 검찰의 탄핵이라 검찰총장의 탄핵이라는 게 제적인원의 그러니까 국회의원 제적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이 174석을 갖고 있고 뭐 범여권이라고 하면 180석 넘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추진할 수 있으나 과연 그렇게 갔을 때 뭐 불게 될 탄핵 역풍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될 테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여권의 예. 자중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 소재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윤 총장의 입지를 더욱 역설적으로 단단히 만들어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 고민이 좀 많지 않을까 뭐 고민이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자가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을 전해줬는데 단순히 총장이 임기를 지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돼버렸다. 윤 총장과 검찰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7분 전에 윤 총장이 출근을 했다라는 보고를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로부터 조금 전에 전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게 윤태곤 실장님. 정치 전문가잖아요. 컨설팅 전문가고. 경향신문이 오늘 앞서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쓴 신문 기사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휴일에 출근한 윤 총장이 이 대통령의 징계 재가를 극복하고 돌아온 윤 총장이 윗선 수사를 보고받았다라는 말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윤 총장이 업무를 좀 못했던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 25일인가? 첫 복귀했을 때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를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인화성이 높은 것들은 지금 한참 조사 중인 것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주목을 하는 건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윤 총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콕 집어가지고 세게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되게 정치적이다. 그런 그 일각의 비판을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뭐 그걸 뭐 안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사안들하고 나는 이것만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심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군요. 뭐 조국 수사, 원전 수사, 뭐 일반 민생 수사 다 똑같이 신경 쓴다.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네. 윤태곤 실장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 일각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을 두고 윤 총장의 책임도 물은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데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극 반박을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사건 재판부 결정문에 재판부 분석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훈 감찰 방해 혐의는 이름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문구는 이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이 공격 비방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라고 반박했고요. 감찰방해 인정한 건 아니다.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은 충분히 심리해야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 라고 윤 총장 측이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손중의 변호사님,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다라고 소위 임기를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본안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 재판부의 결정문 내용 중에 윤 총장이 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없다, 없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흥미로운 말도 있었잖아요. 사실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에서 실체 사유까지 판단을 일부 내리다 보니까 여권과 야권, 특히 이제 윤 총장 측에서도 해석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경계선상에서 회색지대의 결정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징계 사유가 있느냐, 중징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가려질 것이지 집행정지 판단에서 잠정적이나 남아 판단을 내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결정문이 나왔기 때문에 표현을 보시면 소명됐다라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소명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목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이 문건은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본안 소송에서 징계 사유가 확실시 되는지 그리고 그 징계의 양정이 타당한지 여부는 취소 소송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권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찌됐지 든지 간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다수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예.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 얼토당토 않은 사유로 징계를 개시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적으로 그래도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부적절할 수도 있고 본안에서 어떤 결론이 이를지 모르겠지만 따져볼 만큼 징계 사유로는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권 정치인의 발언 정도라고 해석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예정인데 임기가 끝나고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결국 부적절했는지 여부 그리고 감찰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가름 날 것이지 단언에서 예단을 갖고 보긴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